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9분입니다. 방금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우한 코로나, 정확한 학명은 코로나19입니다. 또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시겠죠. 우한은 무한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확진자가 142명 추가 발생해가지고, 현재 국내 총 확진자 수는 34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42명이 추가 발생했는데, 어제는 추가 발생자가 100여 명이었으니까 점점 이 추가 발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국민들에게 뭐 심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게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이 정도도 심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비판의 여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광화문, 서울 그리고 청계광장 세 곳에서 당분간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행정조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회가 예정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줄여서 범투본 측은 서울시의 조치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경찰에 신고해둔 집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막느냐, 경찰이 막느냐, 하면은 이게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이미 집회 허가가 집회 신고니까 허가라고는 볼수 없지만은 집회 신고가 된 상태고 집회를 막아야 할 주체는 이게 서울시니까 서울시가 뭐 물리력이 없죠. 경찰을 동원해야 되는데 경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는 할수 있고. 다만 사후에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은 할수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오늘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앞으로 좀 자세히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 모집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구, 동지 전후로 가입해 주신 분들과 소통을 하고, 동영상을 신속하게 보내드리고,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티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입 안 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과 동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요지는 대부분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집회를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전화 거시는 분들은 다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분입니다. 한 분은 의사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의 조치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약하다는 게 맞다. 즉 범투본이 이야기하는 대로 더 위험한 식당에 모이는 사람들, 극장에 모이는 사람들, 지하철, 그 실내부터 금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야외에서 하는 것은 덜 위험하다. 그리고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다.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분 이야기는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었는데 범투본이 나서 가지고
이 코로나 확산을 신천지라는 이 종교단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오늘 집회를 하는 게 무방합니다. 왜냐? 야외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실내입니다. 근데 실내도 금지시키지 않고 박원순 씨가 그동안에 반 문재인 세력이 집결했던 청계천, 서울광장, 여기 광화문광장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금지시키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 고려다,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반발을 딱 사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회를 강행하면은 오히려 이쪽으로 비판이 쏠리지 않겠느냐. 더구나 지금 오늘처럼 140명 정도가 확산된, 증가된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된다. 범토보는 아니다. 의학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고려. 영어로 말하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PC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입니다. 이 political correctness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막 하자.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덮어버리려는 행동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쁘다고만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선거판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약 2천 명 사망에 감염자가 7만 명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는데, 막 99%는 중국에서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크루즈선을 탄 사람들, 이 한국처럼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은 아마 중국에서는 하루에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일 겁니다. 수백 명.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죽는 사람보다 수십 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말이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한 2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비하면은 우한 폐렴은 독감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그리고 이 우한 폐렴 병상 연구를 한 우리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환자들의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두명 사망하기 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정도가 독감 정도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 중국에서 우한폐렴 신규 발생자, 한 며칠 전부터 신규 발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수치적으로는 우한폐렴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 마스크를 한 사람, 저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않는데 거의 전부 다가 마스크를 하니까 마스크를 안한 제가 좀 무슨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실제보다는 과잉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된 대응. 그러나 이게 정치를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정부나
또는 정치인들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거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지금 우한폐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저 이야기하듯이 독감 수준이다 라고 제가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했다면 아마 몰매를,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이 투쟁본부는 그런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어떤 광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화합의 광장을 증오와 분열로 광장으로 만든 사람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파적 시정이었습니다. 박원순을 믿을 수 없으니까 박원순의 정책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29일 3.1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1절 집회는 원래 3월 1일 날 열려야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당겨서 2월 29일 대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작년 10월 3일 최대 규모의 군중이 모였던 것을 능가하는 집회를 열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전국으로 돌면서 아주 피맺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실질검사는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범투본도 이번 오늘 집회를 계속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오는 2월 29일 집회에는 여야를 떠나서 주사파만 빼고 다 모여야 된다는 게 이 주최 측의 호소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도 와야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주사파만 빼고 다 와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3.1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3.1절 1919년 3월 1일 3월 1일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었는데 백성은 뭐냐? 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주체성이 없다. 그러나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백성이 국민으로 바뀝니다. 즉 나라 운명에 참여한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한민국의 건국의 모태가 3.1운동이었습니다. 운명의 주인공이 된 국민의 탄생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를 앞장서 종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종교 주도하고 남녀노소 어떤 지역을 다 떠나서 모였습니다. 바로 이 정신을 이어받자는 게 이승만 광장에 모이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고향을 묻지 마라. 다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이다. 고향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이다. 이런 아주 이야기도 나오는 장소에서 오늘 집회가 있으니까 저도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3.1절 오늘 다가오는 3.1절 행사 101주년이 되죠. 역사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조바심도 또한 생기는 바입니다. 그 앞에 우한 폐렴이라는 확산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기질,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는 이런 저력이 오는 2월 29일 3.1절 국민대집회에서 발휘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